그래, 민수야. 여맨이한테 동네 소개시켜 주려고? 잘 됐다. 우리 여맨이 친구도 있고. 조심히 다녀와. 그래. 여기 세계는 또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구경하고 오렴. 그리고 다녀와서 단추는다는 거다. 사랑한다. 네. 일단 다녀와서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민수야. 가자고. 그래. 민수 저 녀석이 이상한 말 하는 건 아니겠지? 여보, 괜찮아요. 이미 민수는 입이 꼬매졌으니까. 이쪽 세상에도 이렇게 멋진 마을이 있었구나! 우와! 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따라오라고? 오, 여기 세상에는 엄마 아빠도 좋고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 친구도 생긴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널 엄청 걱정하고 있어. 근데 잘 지내고 있었구나. 응? 그거는 그때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통로 열쇠랑 똑같은 건데?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나한테 이걸 왜 주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따라오라고? 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너는 그 꼬맨이 언제 풀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입을 꼬맨 거냐고. 너희 부모님도 참 나쁘다. 뭐라는 거야? 너 아까부터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어쨌든 난 너가 빨리 말했으면 좋겠다. 나도 여기서 이제 단추 눈을 달고 여기서 살려고 하거든. 내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랑 말 많이 못했었는데 여기서 드디어 보네. 그래도 이 세계에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 친구가 한 명이 더 생긴 거잖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민수야. 왜 울어? 따라오라는 건가? 민수야, 너 어디 가? 울면서! 아니, 도대체 어디 가는 건데? 응? 뭐야? 이런 것도 있네? 이 마을의 비밀 장소 같은 건가? 이겨맨! 민수야,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으스스하다. 마을에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 응? 너 뭔가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뭐야? 이 애 감옥 안에 인형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이게 뭐야? 너는 아직 눈이 단추 눈이 아니네. 말을 한다! 너 민수 제가 왜 입까지 꼬매게 된 줄 아니?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 애 보고 말았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를 사랑해주고 있는 부모님은 가짜 부모님이야.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서 너희같이 순진한 애들을 유혹해서 이곳에 갇히게 하지.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입도 꼬매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면 이렇게 나처럼 평생 이곳에 인형 안에 영혼이 갇히게 되는 거야. 뭐라고? 너의 그 가짜 부모님은 전에 민수 부모였고 내 부모였기도 했어. 저 엄마 아빠가 너를 여기에 가두려고 할 거야. 그 이유는 이 세계가 유지하려면 아이들의 영혼이 필요하거든.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이렇게 갇히거나 입이 꿰매지는 거야. 너도 단추눈이 되면 나처럼 이렇게 평생 인형이 돼서 갇혀있는 거야. 그러면은 나랑 같이 나가자. 나 민수가 준 그 통로 열쇠가 있어. 단추눈이 되면 그 통로를 지나칠 수 없어. 단추눈을 달고 난 이곳에 갇힌 지 100년이 넘었는걸. 100년? 빨리 돌아가야 돼. 민수야, 너도 빨리 가자. 그렇게 믿었건만 민수 이 녀석.
우리 아들 여맨이랑 같이 이 세계를 나갈 생각을 해? 당장 영혼으로 만들어주마. 민수야! 여민아, 너가 이곳에서 재밌게 놀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때만 안 쓰면 이런 일은 없단다. 그래 아들, 이제 단추눈으로 바꿀까?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야. 싫어요! 저를 돌려보내주세요! 민수도 그리고 이 여자애도 다시 집으로 돌려달라고요! 아빠가 말 잘 들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데 어디서 그 소리를 쳐! 말은 듣는 아이는 입을 꼬매야 해! 구독. 빨리 도망가야 돼. 어디에 숨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빨리 그 통로로 가서. 아들 사랑해주고 예쁘만 해줄게. 어딨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어? 우리 아들 이뻐해 줄 테니까. 어디 갔니? 빨리 도망가야 돼. 대규모 극장이라고. 온다. 빨리 가 도망가야 돼. 어디 간 거야? 눈을 탐추를 달면 모두가 행복해지던다. 지금이야! 도망가야 돼! 여기서 소리가 들렸어! 거기서 나와! 여기 일로 와! 쫄아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탄출을 달자! 여기! 여맨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들 괜찮아? 엄마, 아빠, 저쪽 구멍에서 이상한 엄마 아빠들이 다 쫓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악몽을 꿨구나. 아유,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아빠 저쪽인데 저쪽 방으로 가보세요. 구멍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어떤 구멍이 열렸는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서워할까? 여기에요, 여기. 닫혀있네. 다행이다.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있잖아. 괴물 같은 건 그냥 뭐 나오면 다 무찔러 줄게. 아이, 그동안 엄마랑 아빠가 너무 바빠서 잘 못 챙겨줬네. 미안해. 아유, 아들 방학이라며? 방학 동안 아빠랑 엄마가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캠핑이라든지 다 해볼까? 엄마 아빠 일이 아주 잘 끝났거든. 정말요? 좋아요. 아유, 어쨌든 우리 캠핑장으로 출발해볼까? 가자 아들. 좋아요. 잉여맨. 아, 엄마 아빠랑 이렇게 캠핑장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그래. 너무 좋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를 위해서 마시멜로를 굽고 있단다. 아빠가 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란다.